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25일 오후 5시 38분입니다. 저는 어제 아산중앙병원에 안치된 김종필 전 총리 빈소에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선 5.16 주체 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5.16 군사혁명을 기획한 분인데 그때 나이가 37이었습니다. 648기 그리고 645기가 주축이 되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 큰 따님을 만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큰 따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고 박재옥 씨라는 분입니다. 첫째 부인과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만은 세상에 별로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가끔 언론이 박근혜 씨를 박정희 대통령의 큰딸 장녀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도 건강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삼 느낀 것이 이 김종필 전 총리가 가졌던 이 문장력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남긴 묘비명도 한문이 많이 들어가서 이분은 한자 한글 혼용주의자였습니다. 아주 명문을 남겼는데 이분이 쓴 글 를 보면은 아주 문학적인 취향도 있고 한때 J.P. 칼럼이란 책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에 KBS의 박종세 아나운서가 읽은 것이 혁명공약이란 겁니다. 혁명공약. 이 혁명공약은 한 시대를 여는 아주 문서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만한 문서입니다. 왜냐하면 혁명공약이 바로 5.16 주체 세력의 철학, 비전, 다짐을 보여준 것이고 상당 부분이 실천이 되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인데 새벽에 라디오를 우연히 돌렸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박종세 아나운서의 혁명공약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어떤 느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5.16 혁명공약은 5.16의 기획자인 김종필 씨, 당시는 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해서 민간인이었습니다. 이분이 박정희와 함께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혁명공약은. 그리고 5.16 그날 5월 15일 밤부터 전개되는 상황이 5월 16일 새벽에 와서 이제 정권 장악으로 귀결되는데 그 결정적인 밤에 김종필 전 총리는 군인이 아니었으므로 군사혁명군을 지휘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 하고 있었느냐? 이분은 인쇄소에 가서 이 5.16 혁명공약이 찍힌 전단지를 만드는 것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인쇄소에서 나오자마자 이걸 들고 KBS 방송국으로 달려가서 박정희 대통령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박정희 소장이죠. 소장은 그 혁명공약을 박종세 아나운서한테 건네면서 읽으라고 합니다. 박종세 아나운서는 당직을 하다가 이 혁명군에게 붙들려가지고 왔습니다. 박종세 아나운서는 총성이 나니까 공산군이 쳐들어왔다고 알고 피신했는데 마침 국군 복장을 한 혁명군이 들어오니까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끌려온 박종세 아나운서를 세워놓고 그 경황이 없는 긴박한 순간에도 박정희 소장은 우리가 왜 혁명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간단하게 거기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그냥 던져주면서 이거 읽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분이 교사 출신으로서 항상 남을 가르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거기서도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박종세 아나운서가 읽은 이 5.16 군사혁명의 혁명공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벌써 5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5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혁명공약을 기초한 사람이 바로 사흘 전에 돌아가셨다. 그런 점에서 역사의 한국 현대사의 한 장이 넘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5.16 혁명공약을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친애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금조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군부가 굴기 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첫째, 방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방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할 것입니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족의 수건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은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애국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본 군사혁명위원회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동요 없이 각인의 직장과 생업을 평상과 다름없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이 순간부터 우리들의 희망에 의한 새롭고 힘찬 역사가 창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우리들의 단결과 인내와 용기와 전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궐기군 만세,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육군중장 장도영. 여기 왜 육군중장 장도영으로 되어 있느냐, 박정희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은 박정희 당시 2군 부사령관이 혁명의 지도자였는데 장도영 씨를 추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장도영 중장은 이 군사혁명에 반대해가지고 진압군을 동원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대세가 넘어가니까 군사혁명위원회 의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추대받은 것이죠. 그러다가 몇 달 뒤에 제거됩니다. 장도영 이름으로 나온 이 혁명공약은 한 시대를 이끈 문장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은 이거 달달 외웠습니다. 여기 특히 몇 가지 문장이 아주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뭐 이런 표현, 방공을 국시의 제1의로 하고, 이게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내용입니다.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민생고,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 이게 1961년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통계가 가능한 107개 나라 중에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7등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짐바브웨보다도 못했습니다. 자주경제 재건, 이 여섯째 공약은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의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양심적인 믿을 만한 정치인들을 찾지 못했다는 명분에 김종필, 박정희 등 혁명 주체 세력은 군복을 벗고 공화당을 만들어가지고 정치에 참여해서 그 뒤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면서 경제발전, 복지제도 정비, 그리고 자주국방력 건설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 혁명 공약은 읽어보면은 아주 문장적으로 부드럽게 읽힙니다. 이것은 운율에 맞게 쓰여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 여부가 없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실질적인, 실용적인 글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를 비판하는 사람은 박정희와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김종필 두 사람이 장면 정부를 무너뜨린 것은 헌정 질서 중단이 맞습니다. 거기에만 보면 그것은 헌법 위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장면 정부의 무능이 한국을 공산화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제 파탄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질서가 무너져서 좌익 폭동이 우려된다 하는 이런 불만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 5.16 혁명을 지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정보기관이 거리로 나온 사람들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걸 보면은 약 60%가 혁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5.16 주체 세력은 민주주의보다 국가가 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민주주의,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그대로 실시하다가는 이것은 좌익에게 정권이 넘어간다. 잠시 민주주의를 중단시키고 국가를 우선 지켜내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뭐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김종필, 박정희 두 사람이 주도한 5.16 군사혁명은 경제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갖추었습니다. 중산층이 등장했습니다. 중산층이 등장하면은 이 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애국심이 생기니까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또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돈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977년 7월 1일부터는 의료보험을 실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잘된 제도입니다. 유능한 의사들이 있고 또 설계를 잘 해가지고 보험료가 세계에서 가장 쌉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평균 수명이 81세, 82세가 돼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 10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의료보험 제도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내용이 복지, 안전, 자유를 포괄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흘 전에 돌아가신 김종필 씨는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의 파괴자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건설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